저런. 선배. 카메라. 아, 여기 도대체 몇 번을 갔다 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방송 놈도 진짜 잘 들으세요. 근데 선배 머리를 미셨나요? 네. 머리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내가 그냥 짧게 잘라달라고 했어. 내가 이 헤어를 원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너졌냐면 갑자기 이 헤어스 사장님이 내 머리 잘라놓고 갑자기 돈을 안 받겠대. 왜? 그 거기서부터 내가 가슴이 막 뛰면서 그렇게 이상해요. 지금 메이크업이 안 되는 상태인가요? 네, 전혀. 너무 추한데. 괜찮을까? 찍어도 될까요? 너무 추한데요, 지금. 아... 근데 나 지금 오늘 솔로지옥 하러 바로 가야 돼. 그래? 차에서 얘기해. 차에서 얘기해. 언제 끝나는 거야, 하와이 이슈가? 내가 요즘 하나 사업 좀 하느라 지난번에 좀 가서 변호사 만나고 오고 한 건데 여의치가 않아. 다른 나라에서 뭘 한다는 게 그럼. 영어도 못하는 애가 뭘 한다는 게 여의치가 않아. 왔다. 일하러 다니는 거야, 일하러. 너무 취해서 눈 화장만 좀 할게. 하와이 헤어뉴스 사장님 너무 귀엽잖아. 나는 만족하고 거울 보고 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 치더니 돈 안 받을래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왜 머리를 잘랐어? 어제 뭐 금방 한 거 올 텐데. 마음이 너무 복겨갖고 뭐라도 나 왜 이별하고 왜 실현당하면 머리 왜 자르는지 알 것 같아. 아니 우리는 그래? 어쩜 그렇게 아무 생각을 못했을까? 정말 아무 생각을 못했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보지 않잖아. 그치. 그냥 환희 생일이었고 그냥 어떻게든 환희 턱시도 잘 녹일 생각으로 그 생각이었는데 정말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당했던 상처가 생각난다는 분도 있고 진짜 되게 어떤 분들은 있잖아 질책을 되게 길게 써놓으셨다? 그게 되게 애정인 거야. 그럼.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글을 쓴다는 거 그건 애정 없이는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져서 아,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더라고 진짜. 네. 미안해 선배에게. 내가 너무 미안하네. 아니에요. 뭐가 미안해. 내가 환희 그 턱시도 때문에 내가 직장을 한 건데. 아니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그것도 피털이 못하는 PD가 무슨. 그렇게 미안하면은 깎으세요. 좀 웃기지 마. 아 웃기는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해. 내가 직장을 한 건데. 나오자마자 선배가 나 안았을 때 사실 되게 무섭겠다. 아 난 되게 반갑더라고. 나 마음고생 많았는데 서 있는데 너무 나는 반갑더라고. 아니 왜 또 오바해? 원래 이렇게 눈물 많아? 아니지? 카메라 앞에서 이러는 거지? 회식은 잘했어요? 아 그날 회식은 너무 잘했어 덕분에. 회식 잘했잖아. 난 없었어. 난 안 갔어. 그래? 멈추자.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정승재 선생님이랑 중3 수학을 끝내기로 또 만재님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그 부분을 되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아까 그 생각을 했다 오면서 이거 다음 영상은 어도비인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너무 막막해. 너무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어도비는 3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틀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광고주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근데 이 와중에 어도비를 또 틀면 피해를. 진짜 손을... 내가 편집했잖아. 엄청 까불어. 그거 진짜 까불어. 그냥 이렇게 하자. 빨리 정리를 하자. 오늘 우리 저기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니까 지금 얼굴 나와요? 네네. 만재님들 안녕하세요. 홍진경입니다. 마지막 여행 한번 갈까 그러면? 어, 왜 그래? 영혼이 안 들어온 사람처럼. 이러면서 계속 기획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스펙하는 거 되게 많아. 하여튼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까지만 10월이 됐건 거기서 마법추자. 죄송한데 괜히 또 내가 유튜브 바닥에 끌어들여서. 아니야, 뭔 소리야. 너무 즐거웠어. 재밌었고. 밥이나 먹어 그러면. 모자스케. 안 먹겠다는 소리 나네. 한 끼도 안 먹었어. 아, 나도. 아, 왜 한 끼를 안 먹어? 왜 비행기에서 안 먹었어? 걔네 집 안 먹었어? 아, 나 비행기에서 원래 안 먹어. 그래? 부어. 싫어.